네,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. 인천에서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하루 새 확진자 규모가 2배 증가하며 확산세가 거센데요. 노래방과 건설 현장 등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25일 0시 기준 인천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0명이 추가됐습니다. 신규 확진자 규모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다시 세 자릿수로 크게 증가한 겁니다. 새로운 집단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미추홀구 노래방에선 지난 18일부터 8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9명이 감염됐습니다. 부평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21일부터 2명이 확진됐고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부평구 외국인 지인 모임과 관련해선 한 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고, 미추홀구 교회에서도 한 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. 하루 새 1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11,3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현재 인천 지역 감염병 전담 병상 여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76.9%고, 준중환자 치료 병상은 모두 사용 중입니다.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.